물길을 따라 범나무가 늘어선 김포 계양촌 주변. 벚꽃축제가 열리는 지역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소 산책을 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올해는 출입을 막겠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주요 출입구에는 울타리에 안전요원까지 동원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김포시의 결정. 이런 사정을 모르고 산책로를 찾은 시민들은 문턱에서 아쉬운 발길을 돌립니다. 할 수 없죠. 이해해야지. 다 지켜야지 뭐 어떡해. 공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지만 누구나 생각이 같은 건 아닙니다. 산책로를 막자 사람들의 발길이 닿은 건 반대편 차도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끈으로 만든 울타리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굳이 들어가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봄꽃에 취해 도로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인증샷을 찍는 모습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니까 자전거든 사람이든 이거 설치한 거 밖에 도로로 다니니까 자전거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차도 위험하고. 이렇다 보니 산책로를 막은 게 무슨 의미냐는 회의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산책로를 막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예, 여기는 딴 데는 몰라. 활짝 피는 꽃까지 막을 수 없어 고심 끝에 내놓은 벚꽃길 폐쇄 방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잠시만 멈춰달라는 취지는 도로 위 인증샷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